중국 학계 인사 수백 명이 당국의 언론 자유를 공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지식인들의 저항 운동으로 전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언론 검열과 여론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서 반체제 운동으로 발전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코로나19 사태와 중국의 지식인에 맞춰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민생 현장 시찰에 나선 시진핑 주석. 중국 국영 방송은 시 주석이 주민들의 환대를 받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륙 전역에 걸친 통제의 실상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이 민심을 대표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학계 인사 수백 명이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 인민 대표 회의에 냈다고 홍콩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의 최초 고발자 고 리원량이 숨진 2월 6일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할 것, 집회 통신에 대한 검열과 감금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분노하는 인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용서받기 어렵다. 분열됐던 중국 여론이 한데 뭉쳤다 등의 용기 있는 실명 비판도 잇따릅니다. 지식인들 사이 체제 저항 운동의 기운마저 돌지만 중국 당국은 주요 온라인 매체에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열을 되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시 주석이 취임한 2013년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에서 2018년 176위, 지난해 177위로 떨어져 북한보다 고작 두 단계 높습니다. 반대 시진핑 专制 暴政. 시 주석 초상화에 먹물을 뿌린 여성이 정신병원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지고 곰돌이 푸우가 나오는 영화는 2년 전 의문의 상영 불가 판정을 받았죠. 푸우가 시 주석을 닮아서 아니겠냐고 세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지식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시 주석의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는 노 교수 집에 공안이 들이닥칩니다. 교수는 생방송 중에 연행됐습니다. 우한의 실태를 고발해온 시민 기자는 의문의 실종 7일째입니다. 我前面是病毒，我后边是中国的法律和行政力量。只要我活在这个城市，我会继续做我的报道。我只说我看见的，我听见的。 지식인들의 용기가 14억 민심을 깨워 중국의 언론 자유의 날을 앞당길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